살바도르 필리페 야신토 달리는 1904년 5월 11일 8시 45분 아침 스페인 북부 카탈로니아의 피게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많았던 그의 형이 그가 7개월쯤 됐을 때 죽자 그의 부모님은 그의 형의 이름을 따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달리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화가가 되는 게 그의 운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에게 카달렌 마을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곳이었습니다. 1907년 13살 되던 해 달리는 지역 예술학교의 미술 과정에 등록했죠. 달리의 어머니 필리바가 1921년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버지와 누이 안나 마리아는 그의 미술 공부를 위해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아카데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리에게 있어 이 시기의 공부는 천재성이 싹트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마드리드에서 지내는 동안 인상주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소화해낸 달리는 교수의 창의성 부족에 실망하고 산페르난도를 떠나 이태리의 형이상학 학교와 미래주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독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소심함은 기이함으로 성실함은 반항적으로 돌변하죠. 1926년에서 1928년 사이 달리는 베르메르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사실주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후기 초현실주의 작품들에 쓰일 기법들을 마스터합니다. 1929년 달리는 사랑하는 동반자 갈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마치 단테와 베아트리체 같은 신비한 커플이었습니다. 달리는 그녀를 많은 작품에 연관시켰고 많은 작품에 갈라 달리라 사인하였으며 많은 시에서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에게 헌사하였습니다. 루치아의 초상화 1918년 달리가 처음으로 그린 초상화로서 나이 든 루치아 몽카뉴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달리와 그의 여동생을 돌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가 달리의 외할머니 안나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리가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는 루치아의 어린 시절처럼 그의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이 작품은 달리의 인상주의 스타일을 잘 대변해주며 석양 무렵의 노인처럼 그 시대의 풍부한 뒷풍경을 보여줍니다. 대가다운 기법으로 정확하게 그려진 이 풍부한 색채는 14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죠. 이집 앞에 있는 달리의 자화상 카다케스 1919년 라파엘 풍의 긴 목을 가진 자화상 1920년에서 1921년 달리가 17살이었을 때 항구도시 카다케스의 길이나 사보아 골짜기로 연결됩니다. 뒷배경은 아침에 찬란한 햇살에 비치는 마을의 전경입니다. 달리 뒤로 섬 같아 보이는 피쇼 지역 근처에 소텔이 보입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였죠. 정확성을 위하여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가 이 마을을 비출 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항상 서 있던 절벽은 그림자로 처리했고 자신의 모습은 기나긴 여름날 스튜디오에서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카다케스의 라네르 해변가 1921년 이 작품은 달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일광욕 시간에 바라본 라네르 해변을 그린 것입니다. 앞쪽에는 그의 숙모 라티에타, 여동생 안나 마리아, 친구 사이에라스도 보입니다. 가족 보트도 오후에 도착할 손님을 위해 해변가에 정박되어 있군요.
이 그림은 달리가 쇠라의 점유법에 속하던 시절의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다케스 뒷전경, 1921년. 자상화, 1921년. 아버지의 초상화, 1921년. 사촌 초상화, 1923년. 알구의 항, 1924년. 정물화, 1924년. 화가의 아버지의 초상화, 1925년. 이 초상화에서 눈을 끄는 것은 강한 인상을 가진 그의 아버지 살바드루 달리 쿠시입니다. 달리는 가장의 권위를 뛰어나게 묘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5년 후 그 권위에 반대하는 운명의 노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감정은 아버지의 자세, 구도, 빛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신현실주의 기법은 앙드레 듀랑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은 그가 당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간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아버지의 왼손에 쥐어진 파이프가 그 좋은 예죠. 창문가에 서 있는 소녀, 1925년. 젊은 시절 그는 작은 동판 위에 그의 여동생 안나 마리아를 그리면서 연습했습니다. 간단하게 어깨와 머리를 주로 많이 그렸죠. 대형 캔버스에 그린 그의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달리는 거의 항상 창가에 있는 그녀를 그렸습니다. 창문가에 서 있는 소녀의 안나 마리아는 카다케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 1층에 스튜디오로 사용되었던 방에 서 있습니다. 누워있는 여인, 1926년. 이러한 구도는 달리가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큐비스트 구도 등을 그리고 있던 1926년에 그려진 그림이죠. 거대한 여자가 모래 또는 바위 위에 누워있는 이런 형식의 각기 다른 6개의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1920년과 1922년 사이 유행하고 있던 신현실주의 시대의 화가 피카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그는 기하학적 형상, 도형들과 금빛 부분이 관련된 모든 것들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두 사선이 만나는 정확히 가운데의 시점인 중심점이 모이는 배꼽 약간 밑으로부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빵광주리, 1926년. 바르셀로나의 마네킹, 1927년. 이 거대한 그림에서는 큐비즘의 대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젊은 여자 형상 라모네타 만셀바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달리에게는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본 마네킹과 그가 본 여인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그림의 앞부분에 있는 발과 구두의 형상은 매우 정교하고 뚜렷하죠.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물고기 성별의 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할리 퀸, 1927년. 달빛 비춘 정물화, 1927년. 가까운 아프라디스, 1927년. 새, 1928년. 달리의 동물 우화적 경향은 1926년 말쯤 점차 느슨해지면서 그에게 매우 소중하고 뛰어난 과도기였던 1928년을 넘기면서 대부분 환상적인 소재들로 바뀝니다. 그는 그의 꿈들을 묘사 표현하려고 했죠.
지중해의 모래와 자갈들을 그의 그림 표면에 붙여서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점은 거대한 새의 크기와 탯줄 안에 존재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태아는 새도 아닌 고양이라는 점입니다. 이 당시 그의 많은 그림들 속에서처럼 달 역시 등장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 1928년. 이 작품은 1928년 여름 카다케스에서 그린 것입니다. 달리가 라네르 해변가에서 사용했던 해변의 자갈들을 콜라주 기법으로 이용한 첫 시도입니다. 자갈들과 떠있는 콜라병은 그의 연속물의 시작으로서 그에게 있어 초현실주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으며 흰색이 줄을 이룬 캔버스에는 이상적인 형상들과 깃털만이 존재합니다. 소름의 시작, 1928년. 달리는 1964년에서야 이 작품에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다이아몬드 형상의 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시각적 소재들은 1927년에 피는 꿀보다 달콤하다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구도는 최면 이미지로서 직사각형 위로 떠있는 세포같이 생긴 형상들은 달리가 초현실적인 작품에 주로 사용했던 형상들입니다. 또한 이 형상들 위에 놓인 숫자는 달리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수학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순양, 1928년. 베니우스, 1928년. 욕망의 수수께끼, 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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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 이 작품에 쓰인 이 위대한 구도는 초현실주의에서 쓰인 첫 작품으로 가장 중요한 구도입니다. 달리는 이 그림을 라구프리에스 게임을 끝내자마자 피게라스에서 그렸습니다. 그림을 연장시키는 바로크적 첨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키드 크루스 주변의 지질학적 바람으로 풍화된 바위 형상들을 짐작할 수 있으며 뛰어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 제목인 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트리스탄의 시였던 나의 어둠의 위대한 비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달리 자신은 이 그림을 그의 가장 중요한 10개의 그림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왼쪽 아래의 작은 그룹은 물고기, 메뚜기, 검, 사자머리를 통해 아버지를 상대하는 달리 자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위대한 마스터베이터, 1929년. 보이지 않는 남자, 1929년. 폴 에르와의 초상화, 1929년. 욕망의 숙소, 1929년. 빛나는 쾌락, 1929년. 어린 여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념물, 1929년. 주인의 신성 모독, 1929년.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자, 말, 사자 등, 1930년. 이 작품은 초기의 이중 이미지를 실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중 이미지는 오직 편집광적인 사고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 다른 집착의 생각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로 몇몇 이미지가 동시에 발생할 때까지 존재하는 편집광적 과정을 계속하면서 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도 에로틱한 형상들이 사지와 머리로 변형된 이 전체 효과는 매끄러운 그림자와 폭력적인 색채들로 형태의 본질적 성격과 함께 묻어나온 것입니다. 밤이 저갈 때의 그림자, 1931년. 캔버스 아랫부분에 펼쳐진 큰 부분의 그림자들은 이 작품을 편집광 성격으로 보는 이들에게 가장 눈에 띄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은 그림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놓여진 바위 덩어리와 옅은 그림자에 의해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림자는 그랜드 피아노의 실루엣으로서 달리의 초현실적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기억의 영속, 1931년 윌리엄 텔의 노년 시절, 1931년 꿈, 1931년 갈라의 초상화, 1931년 이 작은 두 초상화는 달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갈라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은 1년이라는 각각의 기간을 두고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리구와 항해 살 당시 올리브 나무에 그려진 유화로 다른 하나는 무지개색 뒷배경을 가진 엽서입니다. 갈라는 달리의 단 하나뿐인 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위인들의 연인들처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훌륭함, 보이지 않는 하프, 1932년 마리로 드누아이 백작 부인의 초상화, 1932년 다이오넬 환상, 1932년 보이지 않는 인간, 1932년 어린 여인의 기억, 1932년 갈라와 밀레의 만종, 원추형의 아나모르포스가 긴급한 도착을 알린다, 1933년 뒷배경엔 갈라가 정면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색깔의 자켓을 입고 있으며 당시 유행했던 약간의 노란과 녹색이 있는 흰색 러시아 바이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는 삭발머리의 남자는 다름 아닌 레닌입니다. 왼쪽 귀로 몰래 엿듣고 있는 이 수염 달린 노인은 막심 고리끼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것은 가재죠. 갑각류는 작가가 시대착오를 위해 즐겨 사용하던 소재입니다. 존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 재현되어 문 위에 걸려져 있군요. 부드러운 시계, 1933년 윌리엄 텔의 수수께끼, 1933년 두개골로 된 하프를 젖자듯 하는 평범한 대머리 관료, 1933년 내가 메뚜기 시절의 10살 시절, 1933년 풍경화에서의 신비적인 요소들, 1934년 이 구도는 달리가 파리의 아파트에서 상상력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질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는 암프로담이 있는 하얀 캔버스를 응시하고 있는 베르메르 델프트입니다. 뒤로는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어린 시절의 달리가 굴렁쇠를 쥔 채 히틀러 같은 유머에 나오는 여인 곁에 서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을 환하게 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여기 이 두 개의 부드러운 형태의 커플은 에로틱 형상의 하나로 간주되어 달리가 상징이라 부르며 초현실적 시기에서 많은 시리즈에 사용했던 형태학적이고 피아체인 체계의 상징입니다. 서양에서의 만종, 1933년에서 1934년 가구의 승리, 중립, 세부, 1934년 가구의 승리, 중립, 1934년 서정과 함께한 해골이 정확한 온도를 띄어야 할 밤의 탁자에 기대고 있다, 1934년
섹스 어필의 환영, 1934년. 자바인 마네킨, 1934년. 하프 위에서의 명상, 1934년. 청명한 날씨의 추구, 1934년. 초현실주의자의 포스터, 1934년. 안젤라 스칼라, 1935년. 가을의 수수께끼, 1935년. 기하학의 변명, 1936년. 기하학의 변명은 리구아항에서 나무판 위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크기 면에서는 다른 작품과 다르지만 지구, 해변, 파도, 바람, 만, 연안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이 모두가 축적된 삶의 순간들이 덧없이 제한된다는 것을 시각적 영감으로 불어넣었습니다. 땅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풍경의 형상들이 뻗어나와 두 팔을 벌리고 거대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던 로사 해변을 선명하게 묘사한 거죠. 조그만 메데스 섬 근처의 바구어 뒤쪽에 바위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바다지만 모든 것들이 육지로 합쳐져 있습니다. 태양의 탁자, 1936년. 달리가 이런 구성을 시도했을 때 그는 모두 카다케스에 있었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왜 낙타를 그렸는지 몰랐습니다. 후에 그는 이 증후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검은 그림자 옆에 놓여있던 카멜 담뱃갑에서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놓여진 탁자는 카다케스의 루카시노 카페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서 그 위에 커피는 크림 들어간 카탈로니안 식 커피로 오늘날에도 마시는 커피입니다. 탁자 밑에 타일 모양은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집 부엌의 타일 모양입니다. 밤과 낮의 옷, 1936년. 흥미로운 이 옷의 창조는 달리가 겨울 운동을 하면서 상상해낸 것으로 여름에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쉽게 신체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에 덧댄 것을 걷으면 숨겨진 네 개의 개구부가 보입니다. 우린 이 옷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평범한 옷인지, 코트인지, 혹은 옷장인지, 창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튜닉풍의 의상엔 지퍼가 있어 이것을 활짝 열고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위대한 편집광, 1936년. 삶은 완두콩과 흐물흐물한 구성, 내란의 전조, 1936년. 가을의 카니발리즘, 1936년. 오케스트라를 쥐고 있는 새 초현실주의 여인, 1936년. 파란 호텐시아 머리의 남자, 1936년. 형태학상의 메아리, 1936년. 형태학상의 메아리, 1934년에서 1936년. 스페인, 1936년에서 1938년. 여인이 탁자 옆에 비스듬히 서 있는 형상은 스페인 내란을 암시합니다. 여인의 흉상과 얼굴은 르네상스 시대의 전사들로서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앙기리에에서의 전투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매우 뛰어난 작품들은 위대한 편집광, 편집광자, 원경, 전투를 하고 있는 여자의 머리들로서 이 작품들은 1939년 2월 개인전에 전시됩니다. 나르시스의 변모, 1937년. 원경, 1937년.
필라디오의 팔리오 회랑, 1938년. 이탈리아 건축가 필라디오에서 가져온 것으로 매너리즘과 바로코 시대의 영향이 분명합니다. 길게 늘어진 형상은 매너리즘으로, 자세는 바로코를, 동작과 빛은 마그네스코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건축적 형상들의 속의 그림의 비례는 빈첸자에 있는 올림픽 극장에서 영감을 얻었죠. 배경을 위해 그는 서 있는 인간 형상을 짧고도 원근법적인 효과로 사용함으로써 심오한 깊이를 보여줍니다. 통로 끝쪽에 태양 아래 뛰놀고 있는 어린 소녀는 초현실적 작품들에 많이 쓰인 소재입니다. 끝없는 수수께끼, 1938년. 이 그림의 구도에서 달리는 이중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만족을 느끼지만, 어떤 이들에겐 모두 동시에 혹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고 축적시키는 데 실패하진 않습니다. 6개의 다른 소재들이 제목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스듬히 있는 철학자와 연속되어 누워있는 그레이 하운드 개로, 신화 속의 괴물인 키클롭스의 거인 얼굴, 만돌린, 무화과 열매가 있는 탁자들이며, 뒤쪽으로 여자는 돛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 구석엔 갈라가 머리 위 터번을 한 얼굴 윗부분을, 왼쪽 밑부분에는 나뭇가지가 균형 잡히게 서 있는데 그 위에는 구워졌던 정어리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상, 1938년. 새 우아함의 마법에 걸린 해변, 1938년. 지는 해와 달빛으로 취한 철학자, 1939년. 이 그림의 인물은 초현실주의에서 실증을 느끼는 달리 자신을 대변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스페인 내전으로 리구아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누워있는 남자는 리구아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부들입니다. 고대 지중해의 지혜가 이 캔버스에 담겨 있습니다. 달리는 페르시아의 초현실주의자들의 깊이 영향을 받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과거 비밀스런 생활과 병렬하게 놓으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친 트리스탄, 1939년. 두 빵 조각이 감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다, 1940년. 빵 조각과 그 부스러기들, 체스 피스가 어우러진 이 정물화는 매일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어우러진 달리 특유의 서사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느 날 갈라와 체스를 두는 동안 체스의 졸 하나가 달리의 이 정물화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피스는 두 빵 조각 사이의 그림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어 왔던 부동적 소재의 묘사로 성공한 과거의 화가들의 기법들을 되살리고 싶었던 거죠. 전쟁의 얼굴, 1940년. 이 작품은 1940년 후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려진 것으로, 끔찍한 전쟁의 얼굴로 눈은 끝없는 죽음으로 채워져 있죠. 세계 대전이 아닌 스페인 내전을 그린 것으로 달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싸우는 장면들의 행렬은 그의 그림에는 없습니다. 줄을 이루는 갈색 톤이 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는 전쟁의 끔찍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 아래로는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달리의 손가락이 그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 시장, 1940년.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 시장의 디테일, 1940년. 주머니가 달린 가족, 1940년. 기다리 아저씨의 오후 희망, 1940년.
노년기, 청소년기, 영아기의 새 시기, 1940년.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 1941년. 건축물 구조 속에 놓인 앞쪽의 정물과 함께 다른 형상들에서 엿볼 수 있는 풍경의 일면들은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조각가 우동의 볼테르의 흉상을 앞서기 위해 자주 이용했던 달리의 분위기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시장 다음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달리의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의 이중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종종 그의 작품과 출판작에서도 사용됩니다. 마구간 내부의 디자인, 도서관, 1942년. 미국의 시인,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달리와 갈라는 미국에서 이미지를 옮기기 위한 몇몇의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 방법들은 꽤 유익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동설은 두 풋볼 선수와 부가적으로 쓰인 또 다른 인물을 표현하게 했죠. 왼편에서 그는 공을 손가락 끝으로 받치고 있는데 흑인 특유 체형의 민첩함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달리는 뒤편의 시계탑에 매달려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그림으로써 전쟁 후에 일어날 흑백인의 대립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병 역시 뭔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정확히 그려진 코카콜라 병은 앤디 워홀과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보다 2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지켜보는 지정학적인 나이, 1943년. 이해할 수 없는 5m 길이의 손잡이를 가진 날아다니는 거대한 찻잔, 1944년에서 1945년. 달리는 오랜 망명 생활로 고향 카다케스의 분위기와 빛은 희미해졌고 이제 추상적이고 매우 상상적인 크르스 케이프 앞에 있는 쥐란 뜻을 가진 라타섬의 바위를 그립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찻잔의 손잡이에 놓인 수수께끼 같은 대수학적 나선형에서 비롯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1944년.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의 음악과 함께한 발레 바카날의 무대 극장막으로도 사용되어 1944년 뉴욕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바그너의 음악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발레 이야기는 달리 자신이 전쟁 전 쓴 것이기도 합니다. 발레는 달리에게 그의 편집광적 비판적 방법을 실현한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깨기 직전 석류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 야기된 꿈, 1944년. 갈라리나, 1944년에서 1945년. 이 작품은 달리의 고전주의에 속하는 작품이죠. 달리에게 갈라는 라파엘에게 라 파노리노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빵이 나타납니다. 수수께끼 같고도 사물을 꿰뚫어보는 분석으로 갈라의 발정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이며 빵 꽝주리의 크기와도 비슷하고 그녀의 가슴은 빵 조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945년 달리는 이 초상화에 대해 갈라는 오랜 계급 체계와 정신의 능력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달리의 빵 광조리가 되어버렸다고 했죠. 그녀가 찬 팔찌는 달리가 매우 좋아한 것으로 몽골의 페블라제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갈라의 얼굴에서 보이는 새 환영, 1945년. 빵 광주리, 1945년.
호모의 이상화와 갈라의 사선 꿈, 1945년. 잘린 다리의 꿈, 1945년. 산 안토니오의 유혹, 1946년. 이 작품은 산 안토니오에게 있어서의 유혹인 권력 또는 관능의 상징을 힘찬 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뒤에 따르고 있는 코끼리도 그렇죠. 첫 번째 코끼리의 등에는 불안하게 서 있는 금빛 흉상이, 그 위엔 또 다른 금빛 잔의 에로틱 형상으로 강조되는 누드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다른 코끼리들은 건물들을 싣고 가는 반면, 첫 번째 코끼리는 로마에서 본 베니니오의 영감을 받은 오벨리스크를 싣고 있죠. 두세 번째 코끼리는 건축가 필라디오식의 건물들입니다. 그 뒤로 또 하나의 코끼리가 무척 높은 탑을 싣고 가는데, 이는 희미함 속에 남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앞에 구름은 성전과 영혼의 질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피카소의 초상화, 1947년. 달리는 그의 천재 동료를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달리는 안달루시안 지방의 예술가들이 원래 서사적으로 묘사했던 민간설화적인 모든 요소를 종합해 놓았습니다. 흉상 위에 놓인 가슴은 그의 굳은 명성을 공식적으로 신성화한 것으로, 가슴은 피카소의 중립적인 면을 나타내죠. 머리 위에 무겁게 보이는 바위 덩어리가 그가 피카소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얼굴은 염소뿔과 그레코 이베리아 양식의 머리 장식의 결합체인데, 이는 안달루시안과 말라간을 근원으로 했던 피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민간설화는 카네이션과 자스민, 기타로 끝을 맺습니다. 레다 아토미카의 연구, 1948년. 리구아항의 마돈나, 1950년. 이 거대한 캔버스는 달리의 그림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그의 새로운 그림 세계가 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그림이면서 가장 종교적인 것이며 미립자들의 장을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 구성은 아기 예수의 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성만찬의 빵 주위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며, 사선이 교차하는 중심점은 그림의 한가운데란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갈라가 이 작품에서는 동정녀로서, 오른편에 오징어 모양을 한 천사로서 보여집니다. 어린 예수님의 모델은 카다케스의 한 소년 유한 피게라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 요한의 예수, 1951년. 그의 종교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 요한의 예수로서, 예수는 리구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 요한이 황홀경에서 본 예수의 모습에 영감을 얻은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성 요한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성 요한의 예수에서 이전 경험을 요약하여 어떻게 삼각형과 원형을 이용할 줄 알게 되었으며, 삼각형 구도로 매달린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 주변의 사람들은 르넹의 그림과 벨라스케스의 그림 브레다의 항복자에서 따왔습니다. 폭발하는 라파엘의 머리, 1951년. 승천하는 미립자의 라피스라 줄리나, 1952년. 피디우스와 일리소스의 코뿔소의 형상, 1954년. 달리는 정밀한 그림을 그리던 시절, 긴장된 코뿔소의 혼을 이용하여 부분 또는 전체의 구성을 잡고자 했습니다. 신화적인 소재가 긴장되게 카다케스만과 함께 그려져 있죠. 배경에는 카다케스만의 입구에 크룩크룩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물 아래 부분은 1950년 그림과 1963년 그림 모두에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달리는 일리소스의 흉상과 고한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이 캔버스에서의 부분적 표면이 제공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리구와항의 풍경과 고향의 천사 그리고 어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1954년. 이 그림은 고전 기법을 이용하여 그린 그의 종교 와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이를 형이상학적으로 초월한 큐비즘이라고 그는 정의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다중 입방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귀하게 그려진 갈라는 인간의 입방체 수준에서의 다중 입방체 확장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녀는 리구와항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후에 리구와항의 막사, 1954년. 자신의 순결을 뿔로 범하게 될 젊은 처녀, 1954년. 베르메르의 레이스 뜨는 소녀의 편집광적 비평 방법 연구, 1955년. 최후의 만찬, 1955년. 파이 중간자에 둘러싸인 성인, 1956년. 자연, 죽음, 삶, 1956년. 리구항의 성 헬레나, 1956년. 접시가 없는 접시 위의 달걀, 1932년. 성 요한, 1957년. 산티에고 엘그랑데의 세부, 1957년. 체스터 데일의 초상화와 그에게 쿠쿠, 1958년. 벨라스케스가 어린 마가리타를 자신의 자랑인 빛과 그림자를 이용 그리고 있다, 1958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959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그린 시점은 달리에게 한 기점이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기존의 모든 기법들을 총동원하여 앞서가는 새로운 스타일을 재창조해냅니다. 깃발이 그려진 여인은 갈라이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상을 쥔 신부는 달리 자신이며, 매우 크게 확장된 사진 재판기의 선들을 사용하는 과정을 응용해 전쟁에서 활약한 스페인 전사들의 민을 창처럼 표현함으로써 글라스고의 예수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더욱 빛나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살바도르와 안토니오 가우디가 동정녀의 왕관을 위해 싸우다, 1960년. 논리를 초과한 하늘, 1960년. 성 요한의 기도, 1960년. 엠마우스에서의 하인들의 속임수, 1960년. 등을 돌리고 있는 갈라, 1960년. 전 세계의 의회, 1960년. 환각을 일으키는 투사, 1968년에서 1970년. 중앙에 보이는 이중 이미지는 미로의 비너스가 몇몇 다른 각도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투사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그림자는 점과 파리의 형태가 확장되면서 주우하고 있는 남성을 미립자적 이미지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필함에 그려진 비너스의 얼굴에서 투사의 형태를 포착해냈습니다.
경기가 일어날 시간인 오후 5시쯤에 지는 석양과 함께 그려진 이 경기장은 달리가 극장의 무대에서 작업하기 이전에 고전의 스페인식 건물과 이태리에서 본 건축물들의 결합 이미지로서 피게라스의 오래된 폐허가 된 경기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풍이 서풍의 딸과 결혼을 해서 보러 갔다가 그의 침대에서 울다. 1972년 6개의 진짜 거울이 일시적으로 비친 6개의 가짜 각막에 의해 영혼화된 뒷모습의 달리가 뒷모습의 갈라를 그리다. 미완성 1972년에서 1973년 입체경으로 실험을 하면서 달리는 입체경의 기록을 시작했는데 왼쪽 눈을 위한 그림과 오른쪽 눈을 위한 그림을 따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거울의 도움으로 합치면 3차원적으로 보이죠. 색들 또한 흑백의 실체적 사진으로부터 달리가 고통스레 복제한 오른쪽 눈을 위해 그린 그림임을 보여줍니다. 달리의 노력은 3차원의 입체 효과를 보이기 위한 실제의 캔버스에서 그림 속의 캔버스로 옮겨지면서 색, 빛과 그림자들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 속 캔버스의 시각을 돕는 첨가 덕분에 새로운 시각과 입체적이면서도 내재된 의미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1982년 6월 10일, 갈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안타깝게도 달리의 초현실 감각과 독창성도 같이 사라져갑니다. 1983년 5월, 그의 마지막 캔버스를 채웁니다. 제비꼬리는 재앙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죠.